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다이어트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운동과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어떤 게 어느 비중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식이 7이고, 운동은 한3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잠과 휴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음식과 운동만으로 된건 아니고요. 음식,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이세 가지가 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살은 자연스럽게 빠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그 플랜, 계획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많이 써주셨잖아요.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 계획의 중요성과 어떻게 계획을 좀 짜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요요도 많이 오고 이제 그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때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먹기로 했는데 이제 더 먹게 되고 그쵸, 예. 그다음에는 아, 오늘은 망쳤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먹게 돼서 뭐 이번 주는 망쳤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그쵸, 예. 됐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요요가 없을까, 지속 가능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좋은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플랜 B를 만드시는 겁니다. 좋은 플랜 B. 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식사를 정해진 시간, 뭐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5시나 6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음식을 드시고 순서에 맞게 드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그 어떤 원칙, 플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 습관을 지키는 동안은 절대로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해야 그쵸, 되죠. 예. 그리고 살다 보면은 뭐 명절도 있고 파티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 같은 것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정해진 규칙을 이제 어겨서 또 이제 나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나쁜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그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그 영양소는요, 바로 내 복부의 지방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간과, 그리고, 이 근육, 근육은 주로 하체에 많이 있죠. 여기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평소에 만보를 걸었던 분이 2만보를 걸으신다. 그러면은, 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다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보통 점심과 저녁 이렇게 저는 두 끼를 먹는데요. 전날 많이 먹었다고 하면 그날은 한 끼를 제대로 먹고 나머지 두 끼를 아주 가볍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복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공복 시간 12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글리코겐을 태워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지방간을 극복한 방법인데, 이 공복 시간을 늘리면은 어제 먹었던 그 과 영양소가 다 소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루 정도, 과식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뭐, 일주일이나 열흘간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외여행은 또 맛집이 또 되게 많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아침만 건강하게 드시고, 나머지 두 끼를 맛있는 거, 뭐, 그 나라에서만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한 달로 봤을 때 나머지 3주를 더 건강한 음식으로 계속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플랜 B가 있으시면은, 그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이어트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많은 공부와 책을 읽어보면요, 지금 설탕이
헤로인을 먹었을 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뇌에서. 네. 그리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중독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죠. 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섞어서 거기에 더 이제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네. 아주 싸구려 기름을 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판매하게 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섞였을 때 우리 뇌는 중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자리만 따서 네. 가공패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공식품, 공장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푸드 이 네 가지 가공패인 이것을 좀 먹지 않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과일, 채소, 콩, 통곡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괜찮은 음식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다이어트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서 안 먹고 싶은데 네네. 뭐 가족들이 갑자기 막 뭘 튀긴 네네. 음식 갖고 온다든지 네네. 뭐 협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네네.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항상 있는데 네. 제가 다이어트 기간에는 의식적으로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한두 개만 먹는 상태에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 저는 네. 그 배고픔의 그 원인이 저는 영양 부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아침 식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주로 생채소라든지 이제 레몬즙이라든지 뭐 애플사이다 비네거라든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네. 이제 것들을 많이 먹으면 점심과 저녁에 그런 나쁜 음식에 대한 유혹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어렵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요인 건데 네, 맞습니다. 좀 요요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요요를 막기 위한 방법은요. 이제 지속가능한 나만의 식사법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습관화 시켜가지고 네.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이제 플랜 B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그 다이어트 방법이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방법.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뭐 나는 사과만 열흘 동안 먹겠다. 사과만 열흘 동안 드시면은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네, 그리고 아마 사과가 굉장히 싫어질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열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까요? 네, 원푸드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거, 1년 내내 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쵸, 네. 이거는 불가능한 식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요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실패가 예정된 다이어트 방법이죠. 네, 이런 다이어트는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